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레트로 완구 할 겁니다. 첫 시간에 케이크하우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다감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떤 거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선가드 되겠습니다. 자, 박스로 또 어떻게 구해왔죠? 이야, 함불스의 기억나시나요? 만화 영화 주제곡 기억나시나요?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저 먼 우주는 뭐, 다 기억날 것 같아요. 추억의 선가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선가드는 다 있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선가드는 태양의 용자 파이어버드라는 이름으로 일본 만화죠. 1991년에 방영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KBS ETV에서 지구용사 선가드라는 이름으로 1996년에 방영이 됐습니다. 선라이즈의 용자 시리즈 1편, 2편, 3편 중에 2편입니다. 엑스카이저가 1편인데 저도 안 봤어요. 저희 전세대 한 것 같고 그 다음이 다간, 뭐 마이트라인 이런 순인 것 같아요. 박스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두 개입니다. 중고로 샀다라는 얘기죠. 박스를 보여드리자면 지구용 용사 선가드라고 써있고 손오공 한불새 나용기 나희망 변신을 한다 합체해서 여기 주제곡도 있어요.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여기 보면은 오모오모 합체해서 그레이드 선가드까지 된다 그랑버드라고 써있지만 우리는 슈퍼 선가드라고 불렀어요. 브레스터 제트와 파이어 셔틀이 무적 합체해서 그랑버드가 완성된다. 두 개가 한 세트다. 그레이트 선가드로 변신을 할 수 있다. 선가드와 이거는 한불새가 부르잖아요. 프레임 블래스터 하면 나라 오는 거. 요게 함불새예요. 함불새인데 나천재 박사가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들어놨는데 이쪽으로 지구경비대 리더인 선가드가 오잖아요. 인식이 돼서 얘가 합체를 한다. 선가드와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헉!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선가드 비행기 모드 추억입니다. 제가 중고로 샀잖아요. 좀 뭔가 이상해. 보니까 여기를 파란색으로 색칠하셨더라고. 여기 흰색이야 흰색. 무슨 이유인지 여기를 파란색으로 색칠하셨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나와서 미사일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밀어주면 포도 나옵니다. 이렇게 또 넣어줄 수가 있고 변신을 시킬 때 여기 접어줍니다. 얘도 안으로 넣어주고 이거를 뒤로 뒤집어주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다리 벌리고 이렇게 돼 있는 젖혀주고 씌워주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딱 올려주고 띠디디딩 결합이 될 수 있게 딱 결합이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얘가 여기 들어갑니다. 허! 하면서 여기로 디디딩 꽂혀주면 선가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무장을 또 해봐야죠. 브레인 블래스터 부르면 이렇게 날아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꽂아주고 여기 이제 대두가 하나 보입니다. 여기를 살짝 젖혀주면 딱! 그리고 요거 살짝 내려주고 얘를 뒤로 뒤집어주면 완전 무장한 선가드가 되는 겁니다. 선가드의 무기 플레임소드가 어디있냐? 바로 여기 들어있습니다. 와, 불꽃검 꽂아주고 선가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선가드 추억을 심속하게 만들어주는 얼굴이 조금 크다라는 조금의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슈퍼 선가드가 등장을 하죠. 원래 이름은 그랑버드인데 비행기 모드가 이제 파이어 제트에서 파이어 제트 오고 플레임 블래스터 불렀으면 이번에는 파이어 셔틀을 부릅니다. 그러면 셔틀이 날아오게 되죠. 셔틀 신기한 거는 지구에서도 잘 적응을 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그냥 여기는 선가드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웃긴 건 자기 얼굴이거든. 이거 얼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가려졌어. 굉장히 변신이 쉬워 보이죠. 누가 봐도 갈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발이 하나 완성. 꽂아주고 이렇게 하면 발이 두 개 완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새가 여기 타야 됩니다. 왜 얘가 여기 탔다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는 없는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한 불새가 탑승을 하죠. 탁! 얼굴 하나 딱 내주고 딱 뒤집어주고요. 딱 해서 이게 왜 덜렁덜렁하고 열리는지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얘는 완전 분해가 돼서 얘한테 엎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슈퍼 선가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웃기죠? 이 친구는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좀 보기 괜찮은데 뒤에 보면은 나 지금 슈퍼 선가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라고 보이고 너무 웃겨. 이거 눈만 가리고 있어. 이렇게 열면 슈퍼 선가드예요.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지요. 블래스터 제트를 부릅니다. 그럼 블래스터 제트 하면 또 날아옵니다. 이렇게 블래스터 제트는 조금 더 통통하게 생겨 했어요. 여기에 또 꽂아주게 됩니다. 꽂아서 여기를 또 딱 당겨주면
슈퍼 선가드가 네, 뒤에 안 보여줄게요. 슈퍼 선가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가드와 슈퍼 선가드가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합체합니다. 그레이트 선가드가 되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 얘밖에 없었어요. 이 선가드를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잘 만질 줄 알아요. 얘를 못 만졌었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앞으로 모아줍니다. 그럼 얘도 분류를 합니다. 이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발이 원래 컸던 이유가 이렇게 신발 신으려고. 왼쪽 신발 완성. 뒤로 뒤집어주면 왼쪽 신발 완성. 신길까요? 살짝 여기 지금 파랑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수고했어 하면서 열어주고. 포인트는 얘가 열릴 때 멋있어요. 들어서 반으로 가릅니다. 열어주면 여기에 살짝 주먹이 들어있어요. 뒤집어서 꺼내주고 뒤집어주고 상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줍니다. 여기에 선가드의 얼굴이 들어가죠. 이렇게 뒷모습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보면 여기가 딱 들어맞게 돼 있죠. 여기를 탁 꽂아주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세 잡아주고 나 얼굴 감췄어요 하는 거 이제 삐빙빙 탕 그레이트 선가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얘들도 여기에 이제 꽂아, 얘를 꽂아야 되나요? 얘를 여기 원래 꽂아서 하나는 방패로 쓰고 맞는데 얘는 이제 여기다가 꽂아서 이제 칼로 쓰고요. 칼로 쓰는데 이거 원래? 아 그게 없구나. 잠깐만 이거 고리가 있어야지 이걸 꽂는데. 생냐 부속품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칼도 꽂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방패도 된다는 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선가드 이후에 여러분 또 누가 있을까요? 선가드가 있으면 좌 썬더바론, 우 슈퍼 가디언 있잖아요. 썬더바론 준비했습니다. 2호, 3호기, 2호기. 아씨, MG가 났다.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이렇게 해서 썬더바론입니다. 에이스바론, 1호기, 2호기, 드릴바론, 3호기, 로드바론, 4호기, 아쿠아바론, 5호기, 스카이바론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놀던 거예요. 실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거라서 좀 많이 낡았습니다. 재난형 전차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냥 로버트 몸뚱이를 만들기 위한 억지입니다. 네. 누가 봐도 팔! 드릴바론, 트레일러죠, 그쵸? 로드바론,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비행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하나 다르고 잠수함이래요. 아쿠아바론, 잠수함 표시 대신에 날개가 달려있죠? 그러면 비행기예요. 스카이바론. 이 친구들은 각자 활동하는 것보다 다 합체해서 비행기 모드로 환불쇠가 많이 탔던 거, 용기가 많이 탔던 거 합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를 꽂아주고요. 오샤 힘 딱 맞아요. 이회서 오잖아요. 꽂을 수 있게 한번 꽂아주면 제트기가 되는 건데 얘만 좀 달라요. 원래는 이렇게 얹혀서 가는 건데 요걸 살짝 구부려주고 여기 레일이 하나 표시가 이렇게 살짝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면 딱 맞아요. 이렇게 많이 날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변신도 합니다, 로버트로. 기대는 하지 마세요. 변신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나마 이 다섯 명 중에 유일하게 말을 하는 친구예요. 얘들은 말도 못해요. 눈만 깜빡깜빡, 불만 깜빡깜빡합니다. 얘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게 다리가 되는 겁니다. 발을 내려주고요. 팔은 꺾어서 이렇게 바로. 천천히 돈돈돈 해서 딴딴딴 해주면 당겨서 꺾어주고 당겨서 꺾어주고 제일 그나마 로봇 형태인데요. 되게 웃겨요. 주먹을 그려놨어. 이게 주먹이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호기 드릴바론 열어주고 얘가 발이래요. 이거를 이제 내려주면 이제 바론 얼굴은 붙어있고 뭐 팔 있고 발 있으니까 3호기 로드바론 돌려서 이미 발은 나와있네요. 팔도 뭐 이렇게 다 돼있어요. 고개만 살짝 돌려주면 나 여기 있지 얼굴 해주면 로드바론 다들 실망하고 계시죠? 코아바로는 꺾어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팔 이렇게 살짝 다들 차렷을 엄청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DX 시리즈의 한계인 것 같아요. 코아바론 스카이바론도 마찬가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팔만 살짝 이렇게 꺾어준다 치면 스카이바론 뭐 얼굴도 뭔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도 바론팀 합체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이렇게 모드에서 올려주고요. 팔다리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발 자, 자. 발이 완성입니다. 반대쪽 발 위에 다리를 이렇게
그렇게. 다리를 조금 빼주면 조금 더 길겠죠? 전차니까 코는 일단 넣어줄게요. 주먹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한 바퀴 돌려주면 주먹이 나옵니다. 요거 있어요. 요거를 돌려주면 팔이 완성이 됐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뭐 주먹이 거의 나와있죠? 다시 얼굴 나 없다 해서 얼굴 가려주고 돌려서 주먹을 보여주고 닫아주고 이렇게만 꺾어주면 90도로 불기를 빼주면 여기 꽂아주고 여기서 바론팀 어떻게 해요? 꺾어줍니다. 썬더바론의 얼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짠짜라짠 썬더바론 뒤에도 나름 뭐 훌륭합니다. 아 지금 몇 시나 됐나요 여러분? 아 잠시만요 시계를 좀 봐요. 짜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 이거를 어렸을 때 또 어떻게 용케 샀더라고요. 살짝 꺾어주면 이렇게 해서 딱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친구는 리스터예요. 한불새와 나용기가 통신을 하는 수신장치입니다. 미니 로봇으로 변신을 합니다. 얼굴 들어주면 얼굴이 보이고 여기를 꺾어서 얘를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를 닫아주면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는 시계를 다시 꽂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통신장비로 있다가 나와서 허드렛일 해내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 버튼을 눌러주면 따다다다다 하면서 이게 소리가 나면서 여기 빛이 이렇게 뭐 돌거든요. 워낙 오래된 제품이어서 불은 안 들어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이거는 그냥 찍찍이야. 비닐 찍찍이로 해서 시계 모양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당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구용사 선가드의 악당 기억나시나요? 암흑대왕 드라이어스 준비했습니다. 야수합체 드라이어스. 진짜 뭐 다 보여드리네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제품이어서 맛이 갔습니다. 이해는 좀 해주세요. 여기 좀 돌기 부분이 여기가 부러져가지고요 좀 벌어지긴 합니다. 드라이어스 정말 너무나 센 악당이었고 너무 무시무시했고 합체하는 음악만 들어도 저는 공포스러웠습니다. 장난감으로는 물론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 그레이트 선가드보다도 훨씬 더 큰 크기였어요. 데스 이글 얘가 이덕격이고 데스 드래곤 데스 타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셋이 합체해서 야수합체 드라이어스로 변신하는데 얘들은 각자 로봇으로는 없습니다. 합체해서만 로봇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일단 데스 이글입니다. 보시면은 부러져가지고 여기 순접한 표시가 나죠. 날개도 그렇게 다 펼칠 수도 있고요. 데스 타이거 꼬리를 안 빼놨네요. 꼬리 딱 디커 너덜너덜하지만 제 추억입니다. 데스 드래곤 비행기를 꼬리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죽음의 검? 악마의 검 나오잖아요. 데스 실드에서 실드까지 날개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합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은 이런 거 다 떼주죠. 얘도 이거 다 떼주고 다리를 감춰줍니다. 마치 볼트론처럼요.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탁 뒤집어서 딱 꽂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체 반이 되는 거죠. 반 변신의 기믹으로 따지자면은 가오가이거의 초룡신 느낌이 조금 있죠. 경룡신이나 얘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리 오므려서 올려주고 또 이렇게 뒤집어서 까는 겁니다. 붙여주면 똑같이 팔 또 내보내주고 꺾어주고 이미 뭐 로봇 형상이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데스 이글은 얼굴이랑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얼굴을 독수리 얼굴 위에다가 일단 올라 태워놓습니다. 여기 이렇게 꽂아서 펼쳐주면 앞가슴이 완성되고 데스 이글의 발톱은 여기 들어가서 발과 앞에가 되는 겁니다. 데스 타이거에 있던 캐논포 두 개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데스 이글을 여기다가 이렇게 탁 씌워줍니다. 꺾어주면 드라이어스의 얼굴까지 딱 멋있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짐짝 소환 붙여주시고 이렇게 보면 되게 귀여운데 그때는 이렇게 무시무시했나 모르겠어요. 악마의 검 하면 쉴드 촥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논포를 원래 여기다 달기도 합니다. 여기다 꽂아야 비어있는 부분을 좀 채워주죠. 여기서 이제 비행기로 한번 변신을 시켜볼게요. 얘들을 다 떼주고요. 얘도 떼주고 포인트는 다 거꾸로 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여기에 거꾸로 달아요. 이렇게 꺾어줍니다. 90도로 팔 넣어주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나와요. 쭈그려 앉은 자세가 있죠. 선카드처럼 다들 이렇게 쭈그려 앉은 자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꾸로 달아주고 이 주먹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고 이걸 떼서 데스 드래곤의 꼬리이자 뒤에 짐짝을 여기에 꽂아주기만 하면 날개 펼쳐야겠죠? 날개를 펼쳐주면 비행선이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뭐 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
선 가드 네오로는 그냥 물러나지만 다음번에는 용서 없다. 다음 달에는 뭐 짬뽕이라면 짬뽕일 수 있는데요. 다간의 페가서스 세이버, 케이캅스의 슈퍼빌드 타이거, 선가드의 슈퍼가디언, 요 녀석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